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인간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오염 문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는 내가 환경을 해결해 주겠다. 환경관리주의가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 잘난 척하기는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자연 환경을 관리하면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 얘기하겠지. 인간 네가 뭔데 잘난 척하냐? 이와 다른 입장으로 사회 생태주의, 근본 생태주의는 니들 방식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밑줄 그어져 있죠? 뻔하네. 걔네들 비교하세요. 사회 생태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근본 생태주의 얘네들 얘기해 주겠지. 원래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열거가 나오면 한 문단씩 먹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 그냥 한 문단에 두개 같이 묶어놨지. 그 얘기는 얘네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은 해보는 거지.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봅시다.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 입장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사회 구조적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가 환경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사회 생태주의에서는 문제점 하나 때려잡아야 돼. 누구 때려잡을 거야? 얘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사회 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놓치기 쉬운 멘트였었는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걸 종식시키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러한 걸 끝내고 그 얘기 왜 했냐고요? 얘하고 연결되니까요. 자연 환경과의 지속적인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자본주의 말고 다른 걸로 묶여있는 집단을 만들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심층 생태론이라고 불리는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가 문제다.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조금만 바꿔. 그러면 좋아질 수 있어. 환경 문제에 따라서 이제 과타리는 사람 이름.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보고 생태 철학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이거 1, 2, 3 앞에 나온 거와는 달리 과타리 씨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과타리 씨는 뭐를 주장합니까? 생태 철학. 그는 환경 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주의에 대응되는 사회 생태학, 근본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 생태학, 이세 가지를 제시하고 환경 생태학의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을 접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 과타리 씨는 1번, 2번, 3번, 얘네들을 접합했습니다. 과타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학에서는 자연, 밑에다가 쓸게요. 환경 생태학에서는 자연, 사회 생태학에서는 사회, 정신 생태학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 을 새롭게 생산하는 거다. 그럴 리가요. 이미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서 주체적인데 뭘또 주체성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그러면 과타리가 이야기하는 주체성 아니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 주체성의 토대는 자기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거고, 주류 사회학에서 인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주체성을 만들어. 사회는 이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를 억압, 격리,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겠네? 동질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과타리 씨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체성은 그러네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거라고 비판했다.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된다라는 거다. 주류 사회학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다 동일시, 똑같아져. 그에게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타리에게 있어서의 주체성은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타리 씨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주체성, 그 다음에 개별적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성,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밑에다가 되도 않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과타리의 주체성. 과타리가 생각하는 주체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질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과타리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겠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도 만들어지고, 어머니에게 혼나면서도 만들어지고, 이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과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동질적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각되는 걸 동질 발생으로, 밑에다가 여기 쓸게요. 동질 발생. 이질적 요소에 의해 다양한 주체성이 생각되는 것을 이질 발생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뒤에 나와서 밑줄 긋지 않고 그냥 옆에 쓴 것뿐이에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문단 봅시다. 과타리가 살았던 당시 사회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 과타리 씨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았을걸?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 물질 지향, 소비 지향적 욕망을 자극해서 개인을 동질화하고 있다.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 그의 생태학적 관점에선 자본주의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선 문제 해결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돼.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도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생태계의 보존이나 복원은 결국은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 벗어나 자연주의적 삶을 되찾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과타리는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네, 뭐뭐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라니까 좀 문장이 특별하게 생겼지.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전 빨간색 밑줄 할 거예요. 과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주의적 삶을 되찾고자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다. 욕망 버려요라고 이야기를 누군가 하는데, 아니, 인간 살때 욕망 필요해. 욕망 필요해.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하고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 욕망을 전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욕망을 부정한 거 아니야.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 욕망은 보존해줘야 돼.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하는 걸 다르게 되기라고 하고,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 나랑 너랑 다르네. 나랑 너랑 다르네. 근데 우리 같이 살고 있네. 오케이. 다른 너를 인정하고 공감해 줄게. 인간과 자연 다르네. 근데 같이 살고 있네. 좋아. 자연 공감하고 이해해 주고 아껴 줄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러한 인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나아가 그 공감을 토대로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보고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행위다.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에서 자연과 사회가 공감하는 연대적 의식, 윤리적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다. 과타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리해 주나 봅니다. 생태주의적 삶이란, 과타리에게 있어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 사회, 인간의 거대한 생산적,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사회 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다. 이것도 문장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뭐뭐뭐 뭐뭐뭐 뭐뭐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봐. 뭐뭐하지 않는 것, 뭐뭐하지 않는 것, 뭐뭐하는 것. 그래서 문장이 조금 다르게 생겨 있어서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뿐 됐을까요? 아, 빨간색 문줄 그어놓은 게 뒤에 문제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뒤에 5번만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A국의 정부는 과타리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지. A국의 정부는 경제 이익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어머, 이거 무슨 논리야? 자본주의 논리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고속도로 터널이 시작됐고, 산이 파헤쳐지면서 연못에 있는 식물과 동물이 죽어가고, 그동안 생태에 관심 없던 예술가 네모는 죽어가는 동물을 촬영하며 생태 운동가로 변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네.
터널 공사 중지 민원이 통하지 않자 단식을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터널 공사를 관망하던 사람들이 중지를 지지하고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 네모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과 같이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물고기를 원고, 자신을 소송 대리자로 공사를 중지하는 생명권 소송을 시작했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원고가 사람이 아니라서. 하지만 이슈는 되겠지. 경제적 이익과 편리 때문에 소송을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답 찾으러 가자. 1번. 일부 주민이 터널 공사 중지 소송에 반대했다. 공사 계속해라. 자본주의에 의해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다. 맞는 얘기지. 네모가 공사 중지를 위해 단식을 한 것은, 그렇지, 새로운 사람이 됐어.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서 자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거다. 맞지. 네모가 동물도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 라고 한 것은 동물에 대해 공감했어. 윤리적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맞죠? 물고기를 원고로 내세운 것은 환경 문제를 위해서 자연으로 회귀하여 동물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대충 보면 맞는 얘기지만 이거 틀린 얘기죠. 왜? 아우, 아까 체크했었는데 바로 여기지. 어디? 시스템 안에서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거지. 자연으로 회귀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아, 그러면 이번 지문에서 제일 뽑아먹을 내용은 뭐야? 뭐뭐라고 주장합니다라는 글에선 뭐뭐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주장의 내용이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 걔네들은 좀 눈에 거슬린다고 봐야 되겠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지. 마무리 문제 지으러 갈게요. 터널 공사의 중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이지.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하고 자본주의 욕망을 막기 위한 행위입니다. 완전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6번 먼저 하고 1, 2, 3, 4 하시는데 딱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찾으면 몇 번? 5번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환경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기역, 니은, 디귿 소개하고 이 결합을 접합하는 특정 학자, 과타리 씨는 1, 2, 3 전부 다 더했습니다. 주장을 서술하고 있어요. 5번 딱 맞는 얘기지. 2번 문제요. 윗글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X 문제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어디에 있나 찾으러 갑시다. 1번. 과타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동질화되어 있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질화된 인간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있네.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의 1번, 오케이. 2의 2번, 근본 생태주의는 어디 있었지? 근본 생태주의, 여기 있었죠.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삶이나 의식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리가. 반자본주의 투쟁은 누구 거야? 근본 생태주의가 아니라 사회생태주의 거지. 그러니까 2번 정답. 주류 사회학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꼬불꼬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류 사회학에서는 여기 있다. 사회에서 만들어낸 역할들의 개인이 동질화되도록 만드는 걸 주체성 생산이라고 합니다. 동질적인 어디 있냐?
주체성 형성을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타리 씨는 비판하고 있고. 4번. 과타리는 환경 문제 해결에 하나만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과타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4번 맞고. 5번. 다르게 되기는 뒤쪽에 있었어. 다르게 되기는 개인이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딱 맞는 얘기. 정답은 2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고쳐 놓으시면 너무 좋지. 어떻게 전부 다 맞는 얘기. 5, 2, 4, 3, 6. 5, 2, 4, 3, 6. 요렇게 고쳐놓고 반자본주의 투쟁은 근본 생태주의가 아니라 사회 생태주의 거다. 요 정도로 고쳐놓으면 땡큐. 다음 3번 문제는 의외로 답 쉽게 나왔죠? 기역은 환경관리, 니은 사회생태, 디귿은 근본생태였었는데 정답 1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가 있지. 니은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배한다. 이딴 얘기가 나와 있었지. 자연 환경의 효율적 관리 이야기는 기억만 했죠.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자연. 자연이 인간을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지. 자연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창출이 필요합니다는 니은에서 한 이야기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니까 관리합니다는 기역이었죠. 디귿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인. 다음 생태 철학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정답은 2번. 나머지 것 찾으러 갑시다. 인간, 자연, 사회의 변혁을 이뤄내는 주체성을 생산해야 한다. 있죠. 욕망을 인간이 창조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벗어나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 아니야. 욕망 긍정했어. 특히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 욕망은 긍정했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 환경관리, 사회생태, 근본생태에 대응하는 각각 세 가지. 그래서 환경생태학, 사회생태학, 정신생태학 세개 만들어낸 거 맞고. 자본주의 체제는 물질 지향적이고 소비적인 욕망에 저항하는 개인을 억압하거나 격리합니다. 그래서 다 결과 인간을 동질화 시킵니다. 4번 얘기 있고, 생태주의적 삶을 인간의 삶이 자연이나 사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주체성 개방하는 거 완전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물론 이제 옆에다가 요렇게, 아,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군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졸려 죽는 듯. 5번 문제 확인했고요. 6번의 어휘 문제는 빠르게 체크해 드릴게요. 정답은 3번. 됐죠. 너무 쉬워서 그런가?